저와 아예 연관이 없는 분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리 누나? 네. 위리엄 푸어에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양희은 선배님? 에이트랑 같이 무대를 했었었는데. 어쨌든 이게 제 인연에는 변조된 목소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. 뭐 에이트나 창민이면 금방 알아볼 것 같은데. 네. 근데 봉투를 열어주시면 선곡이 들어있어요. 널 사랑하지 않아. 딱 그냥 제가 떠올리기에는 남녀가 떠오르는 노래잖아요. 뭐 남잔지는 알려줘야, 남잔지 여잔지는 알려줘야 화성을 알아둬야겠다. 몰라요. 어떡해요? 이 곡을 보면 떠올릴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절대 못 떠올릴 것 같은데? 이게 만약에 트로트 버전이었으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.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? 누군지 모를 상대분요. 이렇게 멋있는 무대를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리고 있을게요.